안녕하세요. 가톨릭 캠퍼스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0일 미국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나스닥 조정과 다른 미국 지수들의 조정이 컸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지수입니다. 요거는 다우존스 지수예요. 어제 27,482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0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거의 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P입니다. S&P도 똑같이 어제 3,32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3,4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S&P도 거의 80포인트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어제 183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11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 보겠습니다. 장 오픈하면서 골드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들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골드도 상승을 했고요. 실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죠. 크루드 오일도 어제는 $36 언저리에서 있었고요. 35달러까지 추락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는 상승해서 $38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랙, 룰루레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이 하락을 했죠. 장 오픈을 하고 나서는 나스닥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요것도 같이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 부담이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 그 테크 종목들이 조정 중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막 오르진 않고 지금은 다시 장 오픈 가격대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가격이고요. 이때가 4월달 가격입니다. 이때까지 4월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 다음으로 룰루입니다. 룰루도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 장 오픈하고 나서 거기서도 더 떨어져서 현재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룰루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고 요때 지금 7월 요때 가격으로 지금 돌아왔네요. 어제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실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그런데 막상 장 오픈을 하니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어제 사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한 1달러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다른 백신 회사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품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뭐 특허도 가지고 있고 이미 뭐 북미나 뭐 유럽, 아시아 쪽에 다 이미 진출을 해 있어서 크게 지금 타격을 받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모더나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실패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장 오픈을 하고 나서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살짝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톨 XHB 호구입니다. 이 톨 브라더스는 이 주택 건축에 관한 회사예요. 주가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거의 3% 정도 이렇게 올랐네요. 보시면 코로나 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테크 종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호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 거주용 주택을 짓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앞에 회사와는 다르게 이 전전날 크게 떨어졌는데 이 지난주에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반등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HB는 요거는 지금 ETF예요. 이 집 건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ETF인데 이 ETF도 오늘만 2.66% 올랐죠. 지금 주택 건축 뭐 판매 이런 지수가 좋다 보니까 관련 회사들도 같이 지수가 덩달아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Z입니다. 이 Z는 비행기 미국 내에 있는 항공회사들을 모아둔 ETF입니다. 항공회사들을 모아둔 ETF니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요.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근데 제가 왜 하냐면 지금 항공회사들이 뭐 수익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행주들이 8월 달에 실적이 뭐 좋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델타도 있고 뭐 여기 사우스웨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유나이티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항공사는요. 지금 보면 미국 내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운행을 할 때마다 뭐 65% 정도의 예약률을 항상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항공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을 많이 또 감축해서 지출도 줄였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3월 달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있다, 이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코로나 환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또 뉴스에 따라 또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